야구는 몰라도 자신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 문양이 박힌 모자를 써봤거나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봤을 이것. 그렇다. 바로 메이저리그 명문팀 뉴욕 양키스를 상징하는 엠블럼이다. 베이브 루스, 랜디 존슨, 박찬호, 데릭 지터, 마리아노 리베라를 비롯해 170km를 기록한 현 양키스 마무리 투수 아론드리스 채프먼 등등 우리가 아는 메이저리그의 수많은 스타들이 스쳐 지나갔거나 몸을 담궜던 명문팀. 정말 많은 야구 레전드들이 스쳐 지나간 만큼 영구 결번 또한 엄청나게 많은데 양키스의 이 수많은 영구 결번들 중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선수는 바로 메이저리그 역대급 쌉싸기 타자이자 양키스 레전드들 중에서도 역대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양손으로 홈런을 뻥뻥 쳐내던 괴물 타자 미키 멘틀입니다. 그렇다면 미키 멘틀은 도대체 얼마나 잘했나? 18년을 메이저리그에서 뛰며 12차례의 월드시리즈 진출, 그중 7번 우승을 경험했으며 16번의 올스타전 출전을 비롯해 아메리칸 리그 MVP 3회, 통산 홈런 536개, 포스트 시즌에서는 통산 홈런 18홈런과 40타점을 기록, 1956년에는 리그 MVP를 비롯해 타율, 홈런, 타점 모두 1위를 기록, 타격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해 볼넷이 무려 112개나 됩니다. 사실 타격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이 라이브 볼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1920년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MLB에서 타격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타자는 총 10명, 2012년 미겔 카브레라가 달성하기까지 45년이 걸렸으며 미겔 카브레라 이후 또다시 메이저리그에서는 타격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미키 멘틀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를 모두 합쳐 타격 기록 1위를 달성했으니 정말 어마무시한 기록인 셈이죠. 이런 대단한 타격 실력에 5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양키스의 또 다른 레전드 조 디마지오의 후계자로 불리기도 했으며 이 모든 것을 양손으로 공을 쳐내며 또 양키스의 원클럽맨으로 뛰며 이뤄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역대 최고의 재능으로 손꼽히는 또 하나의 이유에는 바로 어마어마한 홈런 비거리에 있습니다. 미키 멘틀의 홈런 비거리 탑10 중 가장 멀리 날려보낸 기록으로는 1963년 5월 22일 기록한 734피트, 미터를 환산시 약 223미터의 홈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잠실구장에서 장외 홈런을 기록했을 당시 비거리가 150미터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니 실로 어마어마한 비거리임이 체감됩니다. 하지만 이 공은 너무너무 멀리 날아가 공식 측정이 불가능했다 하여 정식 기록이 아닌 눈대중 측정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기네스북에 등재된 비거리 기록도 있는데 1953년 4월 17일 그리피스 스타디움에서 우타석에 서서 기록한 565피트, 미터로 환산시 약 172미터의 대형 장외 홈런이었습니다. 그리피스 스타디움의 최초의 장외 홈런이었으며 양키스 홍보이사는 이건 무조건 측정해야 한다며 대형 줄자를 동원하여 기록을 측정하였고 당시 미국 전국에 뉴스 헤드라인으로 사용될 만큼 엄청난 화제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쌉괴물 타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도대체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31년 10월 20일생 오클라호마주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미키 멘틀. 야구광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접하게 됐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야구 연습을 하던 그는 이 두 사람이 멘틀을 왼손 타자와 오른손 타자 중 어느 방향으로 키울 것인지 토론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와의 야구 연습을 할 때는 왼손으로, 할아버지와 연습할 때는 오른손으로 공을 쳐내기로 합의하여 스위치 타자 미키 멘틀이 탄생하게 됩니다. 재능충 멘틀은 별 어려움 없이 양손으로 공을 펑펑 쳐냅니다. 또 그는 엄청난 근육의 소유자로도 유명한데 어린 시절부터 광부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자연스레 엄청난 근력을 만들어냈고 그 덕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재능을 맘껏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미키 멘틀에게 졸업선물로 나에게 안타를 보여줄 수 있니? 라는 주문에 졸업을 앞두고 한 경기에서 안타, 2루타 홈런을 동시에 쳐냈다는 전설의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리고 있던 제키 로빈슨을 발굴하기도 했던 양키스의 스카우터 톰 그린웨이드의 눈에 띄어 그가 졸업할 때까지 무한 존버 후 혹시나 다른 팀에 뺏길까봐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미키 멘틀에게 계약서를 내밀어 뉴욕 양키스에 입단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선수도 신이 모든 걸 허락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역대 최고의 오툴 플레이어이자 스위치 히터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골수염을 비롯해 호지킨병, 어깨, 발, 햄스트링, 발목 부상 등등 정말 많은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였습니다. 고교 시절 뛰어난 운동신경 덕에 농구와 미식축구까지 모두 소질을 보였는데 미식축구를 하던 도중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여 골수염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었다고 하며 1951년에는 플라이볼을 잡다가 무릎 연골 수술을 받기도 했고 이외에도 갈비뼈, 발목, 어깨 등등 정말 많은 부상을 달고 살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또 집안 내 유전병인 호지킨 림프종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이 호지킨 림프종으로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그 또한 4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술에 의존하며 살았고 매 경기마다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 또한 이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부상이 많았던 만큼 허슬 플레이는 그의 몸을 천천히 갉아먹었고 결국 36살이라는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여 그라운드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40을 훌쩍 넘겨 60까지 살았고 당시 그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겁내지 말고 나를 좀 더 사랑해줄 걸 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1974년 명예의 전당 기자단 투표에서 88.2%를 받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의 등번호 7번은 양키스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 이후 알코올 중독이 심했던 미키 멘틀은 간암을 비롯해 간에 크게 문제가 생기며 1995년 6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사망한 후인 1999년에는 미국 야구 팬들과 야구 패널들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메이저리그 선수 30명에 선정되는 영광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살아서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은 메이저리그와 양키스의 레전드, 역대 최고의 재능을 가진 괴물 스위치 히터 타자, 하지만 자신의 몸을 아끼지 못했던 오늘은 미키 멘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